내가 살던 고향은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섬. 나는 친구들과 흙과 나무를 거치며 산을 뛰어다녔고 푸른 공기를 머금고 바다를 헤엄쳤다.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섬에서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계절은 여름. 그 여름 나는 그 아이에게 어느 섬마을의 작은 학교, 그리고 이 학교에 전학 온 한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리로 서울에서 온 전학생입니다. 서울에서 전학을 온 아리는 한 남자아이 옆에 앉게 되는데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수연이죠.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수연은 여자아이와 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괜히 툴툴대는데 그런 수연의 태도에 아리 또한 틱틱대고 그렇게 첫 만남부터 싸우게 된 둘은 그 벌로 아리의 집까지 손을 잡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어린애들이 그렇듯 남녀가 손을 잡았다고 놀림을 받죠. 친구들의 계속되는 놀림에 수연은 손을 풀려고 하지만 어째선지 아리는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아리의 집에는 거대한 수박, 아니 아리의 엄마 비주가 있었죠. 비주를 처음 본 수연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녀를 아리의 누나라고 착각하는데 수연의 오해에 기분이 좋아진 미주는 수연에게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고 그날을 인연으로 셋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년 뒤 수연은 수영선수의 꿈을 위해 섬을 떠나고 그렇게 셋은 이별을 하게 되죠. 꿈을 위해 도시의 체육부에 들어간 수연은 수영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수연이 졸업을 할 무렵 업으셨던 수연의 친부모님이 선박사고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이 무너진 수연은 수영을 포기한 뒤 바로 입대해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런 수연을 미주 무녀가 받아줘 현재 수연은 낮에는 해상안전요원을 오후에는 미주 아줌마의 민방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가족 같은 이들과 함께이기에 섬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에게는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먼저 미주 아줌마.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지만 고운 마음씨와는 다른 미주 아줌마의 공격적인 마음주머니 때문에 혈기왕성한 수연은 여러 의미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딸이자 수연의 소꿉친구 아리. 분명 어릴 때는 투닥거리긴 해도 사이가 좋았고 수연이 떠날 때는 가지 말라고 울기까지 했던 그녀인데 수연이 돌아올 당시 어딘가 변해 있던 그녀는 지금은 밥을 먹기 위해 연락을 해도 일부러 연락을 끊어버리고 데리러 가면 성질까지 부리는 등 너무나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며 수연을 심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수연이 지내는 민박이 방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지인 섬에 있는 민박이에 커플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놀라운 커플마다 밤에 듀엣 소리를 내버리니 커플이 오는 날에는 수연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커플 때문에 잠을 설친 수연. 잠을 잘 수가 없던 수연은 바람이나 쐬러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때 우연히 미주 아주머니를 마주칩니다. 수연을 마친 미주 아줌마는 수연에게 라면을 같이 먹자고 물어보러 왔다는데 멈추지 않는 커플들의 뒤에 소리에 분위기가 이상해져 어색해진 수연은 부끄러움에 바람을 쐬러 간다며 미주 아줌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미주 아줌마의 표정을 보니 먹자는 게 라면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수연 또한 그런 미주 아줌마를 계속 신경쓰고 있었죠. 바람을 쐬러 나가서도 아줌마를 떠올릴 정도로요. 그렇게 바람을 쐬던 수연은 우연히 커플 때문에 먼저 피신 온 아리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마주친 김에 먼저 말을 거는데 아리는 이번에도 역시 까칠하게 반응하고 그런 아리의 태도에 수연이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자 아리는 대답조차 피한 채 먼저 떠나버리죠. 결국 괜히 말 걸었다가 머리만 복잡해진 수연은 다시 민박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돌아가는 길에 민박에 있던 커플이 나가는 것도 확인해 잠이나 자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민박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분명 커플이 나가는 걸 확인했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니 뭔가 이상함을 느낀 수연은 소리가 나는 장소를 확인하는데 그 장소는 다름 아닌 투숙객이 방이 아닌 미주 아줌마와 아리의 방이었죠.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방으로 가까이 가자 수연은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 수연을 외치며 뭔가를 하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라면을 먹자고 했던 항상 친절하신 미주 아줌마와 아까 먼저 들어갔던 항상 까칠한 아리 그리고 그 둘 중 한 명이 수연의 이름을 외치며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 과연 그 방에서 수연의 이름을 외치던 사람은 누구일지 누군지 알게 된다면 셋이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작품의 초반부를 시식해봤으니 이제 문품번의 19평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작화가 미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작품 제목은 소꿉친구인데 진짜 소꿉친구인 아리도 좋지만 그 엄마인 미주가 더 좋습니다. 최신화까지의 내용에서 미주와의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정말 미쳤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캐릭터도 정말 매력있어 다른 캐릭터들과의 이야기도 무척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그냥 역대급이에요. 인생을 탑툰에 갈아넣은 제가 장담하는데 제목이 소꿉친구라 비교적 심심해 보여서 그렇지 조만간 탑툰 최고 인기작 중 하나가 될 작품입니다. 제목은 소꿉친구인데 캐릭터는 그 친구의 엄마가 가장 맛있는 돈가스 맛집인 김치찌개찜 같은 작품을 소개하는 오늘의 문슐랭 가이드 웹툰 소꿉친구에게 3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꿉친구 탑툰 4대 미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신랭 가이드 문품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